네, 들어오세요. 앉으십시오. 스마일게이트에서 몰래 하는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되셔서 진행 부탁드리려고 하고요. 만약에 미션 성공하시면 저희가 그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본인이 원하는 걸 직접 고르시고 거기서 바로 결제까지 해드려요. 제가 오면 확인했는데 제 옆자리 대리님이 마침 지금 부재 중이시거든요. 대리님 오기 전에 끝난다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. 면접 중에서 본인이 가장 인상적으로 받아본 질문이 뭐야? 단점을 물어봤어. 단점을 물어봤어. 너의 단점이 뭐야? 그래서 단점을 물어봤어. 아니 왜요? 아니 친구 저의 아씨 바뀌었어. 어디가? 미미. 엄마가 뭐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같은 거 경험해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.
이미 끝났죠? 참. 네, 그래도 계속 수시티 연기 기회를 드리고 인턴도 다양한 질문을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자신이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잘 고민해보시고 재밌는 시간을 소영이한테서 함께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실패하셨으면 너무 고생해 주셔서 여기 있는 한 분 중에 하나 뽑으실 수 있는 기회 드리려고 해서 불길한데? 아 뭐야? 아 이거 첫 질문이잖아. 뽑았으면 뽁뽁입니다두 번 하시네. 저희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. 이거보다 나은 거. 아 진짜? 나은 거. 어 먹어? 아니 저희 팀이 실은 되게 시끄럽거든요. 아 진짜? 그래서 제안해 주셨을 때 쉽다 이 정도는 괜찮다 자리도 자주 비우시고 회의도 같이 가시니까 괜찮을 거다 했는데 오늘따라 진짜 다들 자체 속이시네. 그리고 아까도 처음 왔을 때 대리님이 없잖아요. 괜찮다 했는데 가자마자 대리님 계시는데 아 진짜 그리고 아까 부서 먼저 봤는데 스토브 미디어 콘텐츠 사무실의 투스 콘텐츠 김지연이었습니다. 아.